네, 오늘 행사를 시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래2016년대 운영위원장 최병재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아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사 담당하신에도 2016년대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및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화장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인천시는 23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시립 화장장 입지를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시장 주민 소환 투표 청구 등 과도한 행동을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미래 2012년대는 25개 주요 사회단체를 대신하여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부터 순서에 의해서 황인천 공동위원장께서 성명서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미래 2012년대 공동위원장 황인천입니다. 미래 2012년대는 지역의 구성원으로 시민의 권위 향상과 화합, 지역 발전을 위해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화장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본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보자 합니다. 금번 추진되는 시립화장시설 설치 사업은 공모를 통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무바로 성의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천 시립 화장시설 반대 공동위에서 활동하는 분의 주민 소환 투표 청구로 이천시 세금 3억여 원이 낭비되고 지역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 현재 전개되는 상황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요즘 공통적 사회 현상인 노령 인구의 증가는 사망자의 급증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화장시설 부족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고인을 모시고 원정 화장은 물론이고 사일장을 지낼 수 없는 실정이며 비싼 안내용 지불과 화장 순서 후순위 배정을 받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화장시설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이천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지만 화장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막연한 이미지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작금의 현실입니다. 23만 2천의 수건 사업이며 엄태준 시장의 용단으로 추진되는 시립 화장시설 건립 사업에 우리 미래 2천 시민연대는 적극 찬성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인근 주민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또한 이천시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건립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천시민은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모든 시민의 역량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시민 여러분의 현명함과 슬기를 모아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래 2012년대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일 미래 2012년대 1도 시민연세 낭비하는 주민소환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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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
이냉정 이천 시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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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시민 응원시키는 주민소환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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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 4월 23일 날 청구를 했습니다. 2023과관리위원회에. 그 청구인은 누구로 되어 있냐면 대표로 김재은이라는 69년생 여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가 2016년 원정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이분이 이천 시민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실제로 이천 시민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따져서 청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예. 그래서 쭉 내용이 있어요. 서명 요청 기간에서 4월 28일부터 6월 27일, 60일간인데 이게 또 1년이 임기가 1년이 안 남은 상태에서 1년 미만인 상태에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청구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1년을 임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성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사실 지금도 이게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저도 관심을 갖고 보지만 실제로 뭐 이 테이블을 가지고 나가서 본인들이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 주민소환 그 서명을 바꾸려는 걸 보질 못했어요. 보질 못했고 지금 법에서 어떤 건축법이나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 부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진 자료입니다. 이렇게 풀이 무성한 게 낫고 그래서 여기 들짐승들이 살 정도의 이렇게 사람이 사는 그 흔적이 없어요. 집은 있고 집 소유도 그 사람 앞으로 있는데 아직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준공이 안 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행정적으로 법에서 이분이 실제로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이 동작단한테 보름에 한 번씩 사실 여부를 전입이 들어오면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해당 지역 이장님이 그걸 확인하셨는지 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통례적으로 그냥 누가 집을 지을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시민연대에서 뭐 행정처분을 내릴 권한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분들이 조직적으로 어떠한 그 서명을 바꾸려는 것도 아닌데 우리 시민연대에서 가서 우리가 일삼아서 뭐 피켓을 들고 버린이로 나간다. 그것도 좀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고민거리는 있는데 어떤 효과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방법을 택하기는 해야 되는데 딱히 지금 상태에서는 특단의 조치는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천시 한토협의장 홍성경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된 거는 이천 시민의 수원 사업이 화장장 시설 문제로서 이천의 여주에 사시는 분이 이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주민 소환 투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서명 운동을 지금 앞장서고 계시는 분이 주소지는 이천 신등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실상은 여주시 매화리 이장 보시는 분 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전 매화리 부인회장도 역임을 하셨고 현재 화장장 반대 비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 시장은 순수히 이천을 사랑하는 이천 시민이 뽑아놓은 시장입니다. 어찌 주소지만 이천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천
시장을 주민 소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분노하고 지켜볼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 제가 오기에 또 한 가지 제보를 받았는데 지난 일요일에 설봉공원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이천시 향토협의회는 이 시간으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그런 활동을 봤을 때는 저지 단연코 저지하기로 그렇게 저희 회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천 시민들도 이천시 이천 시민을 위해서 이천 시장님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장애인과장 이종탁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지역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장 시설은 시작은 2019년 5월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현재 진행 상황은 도시계획관리 시설결정 용역이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지금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들리지만 저희 시는 오로지 화장시설 설치를 위해서 예정되고 계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관리시설결정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곧 이제 설계 공모를 저희가 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투자 심사는 저희가 마쳤고요. 당초 예정 부지 6,600여 평을 저희가 이제 신청 부지로 받아가지고 주변 그 지주들의 그 저항, 그러니까 이제 집가 하락에 의한 주변 지주들의 저항을 저희가 이제 좀 고마하고 또 단순한 화장 시설 하나를 건립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대규모 한 4만 7천여 평을 저희가 다 같이 이제 저걸 수용해가지고. 공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시설은 공원의 일부, 작은 공원의 일부로 시설로 저희가 이제 역할을 할 수, 공원의 일부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시설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안식처, 휴게공간을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이제 이달 올 분단한 12월까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는 바로 건축을 용지 수용을 하고 보상을 끝난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건축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기도 민관협치과에서 이제 갈등 중재, 양 시의 갈등 중재를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여주시와 저희 시는 입장차가 확연합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여주시하고 대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또 시민단체 대표들도 같이 양쪽시 시민사회 대표들도 몇 번 만남을 가졌었고요. 또 양쪽 양시의 관계 우리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몇 번 만남도 있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시장님하고 그쪽 주변 지역 반대하시는 주민들하고 옆에 대화, 또 화장장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님들과의 또 반대하시는 분들과의 대화, 저희도 지금, 많이 그런 어떤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양측 시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다가는,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편향되지 않게, 갈등을 좀 경기도에서 중재를 해주십사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워낙 양쪽 시가 지금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경기도의 어떤 중재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걸 좀 드릴게요. 추진은 지금 현재 거의 답보 상태입니다. 기존에 접촉은 있었나요? 아, 있었죠. 중재로. 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저 과장님이 좀 말씀하시기에 권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천시에는 이 화장대학 추진위원회가 있었어요. 선정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그래서 법석 결정이 된 거고, 공모를 통해서. 그랬는데, 여주 인근 지자체하고의 어떤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은 구조가 그때 생겼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고서 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아, 이대로 나눠서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부시장님을 이 소통 채널로 해서 그럼 한번 만나서 얘기나 좀 들어보자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여주에 가서 한번 만났고 또 이천에 뭐뭐 음식점에서 그분들을 반대대책인 분들을 우리가 오시라고 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두 차례 가서 우리는 한 게 뭐이냐면 이천은 그만큼 어떻게든지 이 실타래를 클러서 매듭을 클러서 가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훔친 것도 없고 누굴 때린 것도 없는데 뭐 죄인 뭐죠? 그쪽 얘기 다 들어주고 또 뭐 좋은 뜻으로 우리는 계속 다가갔어요. 그랬는데도 뭐 그 사람들은 일반의 어떤 틈새라도 있고 그래야 뭘 손가락을 넣어서 이걸 풀고 그러는데 그게 전혀 없이 아주 뭐 철동방어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야 이게 언젠가는 계속 만남을 갖다 보면 뭐 곰보색시도 이뻐 보인다는데 그런 말이지 해보자 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고 막 이래다 보니까 또 몇 명 이상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자리를 하는 것 자체가 저거 좀 그게 그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이겠고 경기도 협치과에서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지금 그 답보 상태인데 경기도에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냐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성 수계로 물이 나가면서 안성 사람들이 띠를 쓴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상생협력을 했어요. 그때 그 과장이.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했는데 그 사람하고는 약간 성격도 틀리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답보 상태예요. 그게 벌써 두 달 됐죠. 과장님. 두 달. 네. 한 두 달 저건데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참 어려워요, 그게. 그리고 여주분들도 제가 얘기를 이제 사람을 뭐 다른 일 때문에 많이 만나는데, 만나보면, 그 좀 약간은 이제 냄새가 좀 나요. 조직적인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게 좀 그렇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미래 2020년대에서 시민사회의 중추구를 이루는 사람들로 해서 대표단을 꾸려서 가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좀 성격이 틀려요 우리하고 그래서 저희로서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우리 저 미래연대에서 여주에 아까 뜻이 여주에 가가지고. 거기에 대표들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주장만 하지 뭘 하나를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예, 도저히 뭐 우리가 얘기만 듣고만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 또 이천사 측에서 똑같은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가 이제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사람들하고 크게 부딪혀가지고는 우리가 등이 될 거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제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주민 소환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거든요. 이제 우리 단체들이 이제 이런 성명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거리에 플래카드도 걸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이제 단체들도 대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성명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거니까 그거를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 통보를 못 받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걸 추진하면서
양평군하고 광주시에다가 방역으로 같이 참여해 줄 것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의사를. 근데 광주 이제 두 군데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왔습니다. 문서로. 그런데 양평군은 자체적으로 자기 부분에서 추진을 하고 추진을 하되 나중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 이천시하고 같이 참여하겠다. 그걸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양평군에 저희가 이제 들리는 그 소식은 최종 후보지 선정했다가 다시 이제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아직 공식적인 그 문서는 좀 못 받았고요. 그런 정도고 광주시는 현재까지는 저희 같이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문서로 공식을 받았습니다. 아니 주민수원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시간상으로 그들이 갖춰주지를 못할 것 같아요.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체들이 오늘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하면 하고 우리가 이제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거리에다 걸고 단체별로 이제 거기에 행동을 이제 각자 이제 단체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한 거를 한 거에 대해서 좀 억압적이고 이렇게 좀 강한 좀 한 거를 우리가 단체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거리에 나가가지고 뭐 막 뭐 피켓 들고 뭐 이럴 수는 없는 일이고 이렇게 이제 저서 이제 그쪽에 진행하는 것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할 것입니다. 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2천 시민이 20만이 넘는데 그중에 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여주분이 이렇게 청구를 했다는 거, 아니 여주분이 아니고 누가 청구를 했다는 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요번에 현수막이 붙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여기 계신 언론에서 오신 분들도 오늘 이제 성경서를 이제 그것도 어떤 효과를 저희 분들 바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주민소환제를 여주 사람들이 낸데 그 화장장 인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우리 이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화나는 일이에요, 이게. 결국 분위기가 그렇게 가리라고 보고, 제가 여주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반대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주최적으로 했던 사람도 이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너무 간다고 쪼리고. 그래서 이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한테 돌아온다. 2000 시민들은 오히려 화장장이 지금 당장 필요하고 시급하고 화장장 설치가 기분 나쁜 거죠. 아무리 잘났던 못났던 우리 과장인데 과장을 갖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매도를 하는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겠어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쉬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여주하고 어떻게든지 상생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으려고 애를 좀 많이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도 공식적인 뭐 이렇게 만남 말고도 그쪽 분들 뭐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그냥 밥이나 아끼먹고 뭐 얘기하다가 일상적인 얘기하고 뭐 하면 더 이상 뭐 어느 선에서는 이거를 본인들이 정을 안 하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뭐 시에서도 그렇고 여기 과장님은 나와 계시지만 결국은 가는 거예요. 세월 흐르면은 이 박수가 올라가듯이 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2020 입장에서. 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상황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거를 해 이거는 행정도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여자도 그렇게 그런 일들도 뭐 전국적으로 있는 데들도 있고 심지어 이천도 뭐 있었던 걸로 알아요. 뭐 그렇게 먼 시간도 아니니까. 그런 거는
시민들이 아마 용서를 안 할 거고, 그런, 이천시는 지금 뭐, 우리 이천시민의, 23만 이천시민의 삶을, 또 장례 문화를, 건전한 장례 문화를 위해서 큰 용단을 내리셔서 하시는 것만큼, 우리 미래 이천시민들에는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성명서 발표로 인하여 저희 주민소환제 이것은 우리 이 청매 이것이 아마 청매제가 될 겁니다. 언론이나 우리 시민단체에서 또 청매제 역할로 하여 우리 23만 2천 시민이 적극 어떤 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의 결실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2천 시민도 지금 이걸로 인하여 지금 우리 최병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 저희도 성명서를 발표해서 오늘 이제 보도자료 계속 나올 거니까 2천 시민이 어떤 역할을 이 시민이 해야 될 역할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조금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시민 단체에서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행동을 어떻게 지침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 시간부로 사실 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잡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언론인 분들도 지금 실상을 우리 뭐 화장장 문제라든지 주민소환 문제라든지를 언론에 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좀 자주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 소환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일부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우리 순수한 잘 모르는 시민들을 선동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언론인들은 정확하게 그런 거를 언론에 좀 게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